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좀 혼미하고 어지러운 그런 이야기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사실 이게 또 이 채널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연 채널 가면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다 시짜 이야기뿐이야. 그죠? 이런 게 재밌어. 봅시다. 제목. 내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중학생이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기분 나빠요. 님, 혹시 전청조 스타일인가? 원제, 미용실에 갔다가 중학생 소리를 들어서 당황했어요. 우선 저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성인입니다. 솔직히 20대 초반 때부터 중학생 같다 혹은 고등학생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특히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만히 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더 어른스럽게 보이게 입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듣고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미용실에 갔다가 또 중학생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나이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평소 제 담당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갑자기 쓱 다가와서는 어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계속 쓸어내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싶었지만 그냥 뭐 머릿결을 체크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잠시 후 제 담당 선생님이 와서 헤어 시술을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뭔가 잘못 알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 아까 머리 만져서 죄송해요. 저는 중학생인 줄 알고 딱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어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곧 자기 자녀가 머리를 하러 갈 건데 상담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때 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그 상담을 한 거예요. 중학생인 줄 알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머리를 만져놓고 뭐? 중학생인 줄 알았다고?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매장 원장인 것 같은데 참 싸가지 없고 예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라는 멘트를 친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나를 일부러 매기는 건가 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다 태도도 그래요. 대충 담당쌤한테 묻어가면서 어물쩍 넘기려는 게 딱 보이니까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담당쌤이 난감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술 받는 내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상당히 기분이 더러워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이로 특히 중학생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요? 저를 진심으로 그렇게 보는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제가 그 정도로 어리숙하고 애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술집에 가도 민증검사 안 합니다. 이거 저 연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중학생 같다는 말을 마냥 기분 좋게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댓글 1번. 그 혹시 그 전청조 스타일 아닌가? 걔도 중딩 같던데. 2번. 솔직히 20대 후반인데 중학생 같다는 건 맥인 거죠. 좀 어른스럽게 꾸미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촌스럽다고. 3번. 님, 완전 쪼꼬미에다가 아예 안 꾸미는 거 맞죠? 4번. 님, 키 작고 안 꾸미죠? 그러면요, 이게 아이인지 어른인지 분간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게다가 얼굴도 동그랗고 중안부가 짧으면 더더욱 아이 같아요. 5번.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진 하나 올려보든가. 두 번째 사연. 원지. 세 번째 결혼 청첩장 보냈다고 친구들과 싸웠거든요. 아이고, 아니, 청첩장 보낸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이번에 제 인생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혼 사유 이런 건 쓰지 않을게요.
제목 그대로 친구들한테 청첩장을 보냈는데 얘들이 거의 단체로 야 이번엔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단톡에서 오지게 싸웠거든요. 정말 너무 서운해서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조용히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축하를 받는 게 맞나요?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아니 두 번이면 또 모를까 세 번째라고 이건 오바죠. 청첩장 돌리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걸로 보이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용히 올리죠. 대댔으니. 아니 몇 번째 결혼인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그냥 제 친한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고 싶어서 보낸 거라고요. 2번. 있으니가 염치가 있는 새끼면 청첩장을 돌렸겠어요? 바랄 걸 말하세요. 딱 봐도 면상에 덮어쓴 철판이 서울에서 부산급이구만. 깔깔깔깔. 야, 이 미친. 야, 너 양심 있으면 이혼할 때 축의금 돌려주고 해라. 어? 아니, 그래, 뭐 두 번째까지는 처음엔 뭐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세 번째 하면서 감히 청첩장을 돌렸다고? 네가 인간이야? 뭐야? 또 축의금 털어먹으려고 시골리는 거야? 뭐야? 축하는 개뿔.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하고도 아직 남자에 미쳐 사는 그거를 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쁘다고 축하를 하겠냐? 진절머리 나서 손절이는 안 치면 다행이지. 조만간 또 뻔뻔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청첩장으로 돌릴 기세구만. 퍽이나 축하해주고 싶겠다. 깔깔깔깔. 3번. 아우씨, 제목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온다. 네,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4번. 아닙니다. 이것은 축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쓰니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친구들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요. 사람들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엄청 성대하게 하면 됩니다. 예. 5번. 축의 안 받고 그냥 와서 밥만 먹어라. 이거면 뭐 또 몰라. 설마 축의 세 번 받아 처먹을 생각인 건 아니겠죠? 6번. 야. 수금을 세 번씩이나 한다니까 당연히 욕을 처먹는 거지.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라. 이렇게 말해도 갈까 말까구만. 연병 깔깔깔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제가 지금 과한 걸 바라는 걸까요? 6개월 미만 아기 섭취 2단계 분유. 새로 열고 한 스푼 푸자마자 머리카락이 박혀있는 게 보였어요. 먹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필 저희 집에는 3단계 분유만 남아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근처 대형마트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이가 먹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3단계를 개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죠. 제조사와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공정 과정에선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 이런 말만 하면서 뭐라더라?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걸 뜯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몸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이 급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래에 보이는 사진, 밑에 사진 있습니다. 저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이 캡을 딸 때 들어가는데 제가 못 봤을 가능성과 아니면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저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 캡을 딸 때 제가 못 봤을 가능성과 원래 있던 건데 못 봤을 가능성 그리고 이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이 저 사람들 말대로 급속도로 분유 속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 중 어떤 게 더 크다고 보나요? 여하튼 저는요 머리카락이 나온 분유 한 통을 포함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개봉한 3단계 한 통도 폐기를 해야 되니까 총 두 통의 분유로 교환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조사에서는 맛 교환만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럼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3단계 하나를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손해를 저만 감수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정말 제가 과한 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데 원래 사진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 손금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손금 잘 보세요. 머리카락은 여기 있죠. 이 손금을 보고 댓글이 달립니다. 그 쓰니 손금 보니까 감정선만 오지게 강하고 생명선이 짧구만. 그러네. 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맛교환으로 가야지. 뭔데? 꽁으로 분유 한턱 얻어먹으려는 분유 거지야? 그지냐고. 돈이 없으면 애를 쳐 낳지 말든가. 이게 뭔 추태야 이게. 3번.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분유의 경우 이물질 혼입 같은 거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진상질 좀 짝짝해라고. 에? 그거 딸때 쓰니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 아닌가? 어? 5번. 나도 애둘 키우는 엄마인데 읽는 도중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쓰니는 아무래도 사고방식이 정상인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막 교환해준다는 분유회사 정말 대단하다. 님 같은 사람 때문에 꽁충 소리가 생기는 거라고. 아유. 6번. 이거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려면 DNA 검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쓰니 DNA 안 나오면 적어도 공론화 시킬 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깔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네가 개봉한 3단계는 왜 줘야 된다는 거니? 아니, 3단계는 지가 개봉했으면서 뭔 교환을 해달래? 대체 이게 무슨 개진상행위래요? 미친 거야? 정말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냄새 나잖아요. 물론 그지 같지만. 감사합니다.